여기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그리고 차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맞은편에 차가 오면은 좀 불편하죠.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모님께서 퇴근 중이시래요. 쭉 가고 있는데, 여기 트럭이 큰 차가 또 있네요. 저 사람 걸어온다. 사람이 좀 비틀비틀하네. 비틀비틀. 사람 비틀비틀. 인돌라도 왜 이리 와? 아이코, 이런, 휘청휘청. 슬로우 비디오로, 예. 그러면서 풀썩, 예, 들어놓으셨대요.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사람이 저렇게 걸어와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아, 요 차는 비켜갔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나갈 때는 차가 큰 차가 있는데 여긴 큰 차가 있네요. 큰 차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아, 저 사람 비켜가겠지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팔을 흔들면서 오다가 쾅! 그래서 119에 연락했습니다. 119에 연락하면 119에서 경찰에 바로 연락이 돼요.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그래서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네, 큰 문제는 없어서 네, 집에 가셨대요. 이 사고 어떻습니까? 아, 저기 저 인도를 놔두고 왜 그쪽으로 오다가 아이고 와이프의 퇴근길입니다. 오른쪽 백미러랑 부딪혔습니다. 네, 119 신고했고요. 괴롭다 하면서 들어누웠어요. 대인 접수했습니다. 지난번에 함수TV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낮술 하신 분,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비켜서 지나갔는데 툭 부딪힌 게 있었죠. 네, 그때는 인도가 없었어요. 여기는 인도가 있는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여 저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상습적으로 저렇게 고의로 저렇게 하는 거 전과입으로 알수 없을까요? 예, 아, 특별한 문제는 없이 응급실에서 귀가했답니다. 경찰은 접수된 상태래요. 저거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마 상대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술 취해서 시간이 얼마 언젠가요? 초저녁이네요. 아니, 초저녁에 예. 낮부터 술 마시면 그럴 수 있죠. 도로를 휘청이면서 오다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고의 사고를 증명하는 건 어렵겠죠. 네. 만일 유사한 사례가 여러 개 있었다 그러면 추궁해서 당신 비슷한 것도 있었네 또 있었네 또 있었네 예전에 처벌받은 것도 있네 예전에 이렇게 똑같은 시법으로 몇번 손해배상 보상받은 게 있네 네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보상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서도 내 돈을 주는 게 보상이고요 배상은 잘못한 사람이 주는 거 배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보험사에서 내 잘못 없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보상과 직원이라고 했어요 보상팀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직접 청구권입니다 즉 가해자한테 청구하는 걸 보험사한테 직접 청구해요 그래서 그것은 둘다 같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상입니다 대인 배상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보상이 그대로 지금까지 그냥 보상과 보상과 그러는데요 예. 배상, 보상, 현재로 같은 말이죠. 예,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이 사고,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렇게 저 사람이 일부러 부딪힌 것 같은데 불법차 잘못 없어.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요. 자, 저기 비틀비틀 오잖아요? 비틀비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큰 트럭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나랑 간격이 여기가 조그만 승용차 같은 게 괜찮은데요. 이큰 트럭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멈춰서 뚫으면 어땠을까요? 이 차가 오잖아요. 차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좀 기다렸더라면 하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람은 못 봤을 수도 있죠. 어두워서요. 그런데 앞을 잘 봤으면 여기까지는 사람이 오는 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잘못이 없다? 아니에요. 자동차에 잘못이 있고요. 인도를 놔두고 왜 차도로 걸어왔느냐? 이런 경우에 이 보행자 과실 글쎄요. 얼마나 볼수 있을까요? 30% 볼수 있을까요? 한 20대 30%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자동차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고요. 네,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상대가 비슷한 전력이 있었는지 그거는 알수 없어요. 그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저 수사하려고 그러면 경찰관한테, 혹시 저 사람 저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좀 수사해 주세요. 잘안 해주려고 그래요. 조사관이 봐서 진짜 이것은, 이건 보험 사기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보험범죄팀으로 넘기죠. 네. 보험범죄수사팀, 범수팀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넘기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해서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난 진짜 억울하다. 저 사람이 전과도 조회해 보고 싶다. 그거는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고소하는 겁니다. 형사 고소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보험 사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태까지 어떤 보험사에서 예전에 다른 걸로 또 보상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전과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아, 내가 상대편이 보험 사기로 보여진다 해서 고소하더라도 내가 무고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 측에서 응, 당신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무고죄는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의심이 들었 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했을 땐 무고죄인데요. 무고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겠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요?